네, 1년간 리튬 가격이 지금 457%나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항상 보면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죠. 항상 보면 예. 네, 그 구리나 뭐 은이나 또 뭐 이런 니켈이라든지 이것도 한참 뉴스에 많이 됐었는데 그 뒤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점차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삼원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산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배터리의 원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들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뭐 일부 내연기관 차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난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근데 이제 차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전가가 가장 쉬운 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올라가면 그 차량 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10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싸도 구매를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정가가 좀 용이하다. 네, 정가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배터리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그러면 이게 비싸게 사온 거를 또 너무 싸게 팔면 마진율이 떨어지거나 적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받았던 부분들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스팟 계약 위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가자.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판매자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떨어지게 되면 뭐 또 반대로 그쪽에서도 불리하겠죠. 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뭐 지금은 당장은 2차 전지가 워낙 많아지니까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는 가시효가 더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구하는 것 예. 같지만 사실은 암염이라는 이제 소금에서 나오는 채축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거고 가격이 또 올라가면 원유나 이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네. 뭐 석유가 30년이면 고갈된다 이렇게 80년대 배웠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고갈되고 있죠.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또 가격이 올라간 만큼 또 이 경제성이 있으면 또 채굴을 안 하던 데서 또 채굴을 하게 되는 예, 예,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가격 전가도 어느 정도 용이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가격 전가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좀 우려 사항 중에 하나구나라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주 쪽을 봐야 하는 겁니까? 네, 2차 전지 소재주는 뭐 빠질 때마다 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뭐 세트 업체 이제 SDI나 뭐 삼성, LG 쪽이나 뭐 SK 쪽이나 다 지금 저는 뭐 워낙 싸다. 앞으로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재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가 상승 반영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뭐 밴더가 저 밑에 있다든지 하면 사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이 세계의 그룹사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업체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일 텐데 그런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음극재 쪽 이제 부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세요? 음극재도 당연히 봐야 되죠.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아마 가장 대세가 예.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를 납품하는 이제 나노신소재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재주 안에서 메인은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소재 전체에서는 또 40%가 양극재고 한 20%가 음극재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좀 먼저 빨리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음극재가 좀 따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포스코케미칼 다 좋은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왜 좋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두 회사, 한 회사 뭐 독점 계약을 거의 다 하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걸 만들어줄 만한 회사가 많이 없다라는 거고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가격 전가가 용이하다는 거죠. 여기서 좀 비싸게 불러도
대기업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형태.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자동차 업계에 또 전가를 시키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뒤에 이제 뭐 가격,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이제 고려하면 사실은 소비자가 안 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사시겠죠. 네.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반영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원재료 확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원재료 확보가 조금 더 용이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뭐 그룹사가 같이 이제 뭐 광산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조금 더 원가를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회사들은 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가를 싸게 갖고 오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또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근데 딱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저 지금 어떤 종목인지 최선호주를 벌써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호주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음극재로 많이 떴던 회사죠. 포스코 네. 케미칼의 시작은 어떻게 포스코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내연 관련된 이런 것들 주로 하다가 이게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확대를 하고 지금은 오히려 매출 비중이 2차전지 소재 쪽이 더 많아지고 있는 예. 음극재, 양극재가 많아지고 있는 회사고 지금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사업을 계속 지금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증설이 될 때마다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슈를 선반영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다시 보셔도 된다. 이 증설이 바로 이익에 이제 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뭐 포스코에서 투자를 뭐 볼리비아에다 하고 뭐 남미에다가 어디 해서 했던 게 리튬 이온 광산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예, 지금 그게 이제 포스코 쪽에서 같은 그룹사에서 이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올라가면 개발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개발할 용의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공급이 시장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을 확보가 가능한 포스코 케미칼이 뭐 이제 어떻게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가장 좀 유리한 선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지금 정도에서는 담아보셔도 되지 않겠나. 여기서 만약에 한 15만 원, 16만 원 가면 사실은 또 사기 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단기 박스권이 아마 13만 원대 후반인데 여기만 좀 돌파를 하게 되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좀 길목 잡기를 한다는 심정으로 좀 사놓고 기다려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이하면 충분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17만 원까지 예. 예,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를 아마 17만 5천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이제 증설의 모멘텀이 확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또 돌파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오늘장에서는 2%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3천 원대 흐름이고 그렇죠. 기관 쪽에서 지금 상거래를 연속으로도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복합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목표가 17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 케미칼은 알아봤는데 한 종목만 더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비엠 쪽은 어떻게 네. 보세요? 여기는 뭐 어차피 아직 무중도 실시를 예.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여기는 삼성 SDI랑은 합작 기업을 만들었고 JVC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과는 그렇게 해놓고 또 SK랑은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삼성 SDI가 투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게 돼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2차전지 대형 쪽으로. 예. 근데 이게 좀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또 SK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SK는 이 투자를 늘릴 때마다 에코프로비엠에게 더 물량을 더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본격적인 아직 증설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사실 에코프로비엠에게 더 많은 양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주가가 비싸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자꾸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수주해놓은 게 워낙 많죠. 한 3조 이상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실적에 들어오고 새로운 수주가 또 들어오면 또 이제 모멘텀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뭐 무상증자가 끝나고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주식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비엔 그렇게 보시고 LNF도 최근에 상승력이 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LNF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비엔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제 한 7조 정도의 이제 그 수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급등을 좀 급등이 한 거죠. 예,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 LNF의 또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좋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로 LG 화학을 통해서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LNF가 만약에 조금 그쪽으로 좀 뭐 LG 화학 쪽에 물량을 뺏긴다든지 할 그런 우려는 조금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에코 LNF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은 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엇갈리는 전망을 좀 보내주셨네요. 이 중에서도 어쨌든 최선호주는 포스코 케미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